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이 밤에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아, 뭐 좋네요. 그냥.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위에서 보나 아래서 보나 어디로 봐요? 어디로 봐요? 많이 보고 싶어서요. 부력 하나 없이 완벽한 라인을 자랑하는 분들입니다. 이선지! 좀 부탁하고 연기자가 나오면 좀 연기를 또 부탁하고 뭐 이러는데 모델이 나왔는데 뭘 부탁해야 되지? 워킹을 부탁해야죠. 여기 누군데야? 현수 씨랑 신동엽 씨랑 이렇게 짝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짝을 해서 아니 아니 뭐. 제일 크잖아요. 저는요. 그래요? 싫어요? 네. 아니 아니 네. 제일 크니까. 뭐, 그럼 어차피 큰데 뭐. 179.5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저랑 막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놓으신대요? 어떻게? 일단 서보면 알지 뭐. 저는 사실 전 모델 활동했던 건 알고 있죠. 예전에 김원희 씨랑 같이 모델 생활 잠깐 했기 때문에. 슈퍼모델 쪽이랑은 많이 친하셨죠. 슈퍼모델 쪽이랑은 많이 친하셨죠. 많이 친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MC도 보고 그랬죠. 아, 그래, 아, MC도 보고 그랬죠. 귀가 이렇게 빨개졌어요. 슈퍼모델 대회 MC 본게 뭐 잘못이에요. 왜요? 자, 음악 주세요. 갑니다. 와우. 자, 오랜만에 같이 가세요. 신동엽 씨 대회 워킹. 오케이. 갔다 오는 걸로 합시다. 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오, 너무 멋있다. 야, 와우. 야, 워킹 끄는 여자가 아닌데? 야, 이 사람 워킹 중독이네. 갑니다. 야. 오, 너무 멋있다. 오. 이현희 씨가 제일 먼저 한 거, 이거를요? 아니요. 그냥 이거를 전형적인 그런 하이패션 포즈라고. 아, 그래요? 네. 아, 우리는 정규리 씨가 하는 것만 깜짝 놀랐거든요. 네. 지난주 더 이상 감추기 싫어가 3승을 차지했죠. 네, 방송 후에 좀 많이 자신감이 더 생겼다는 얘기였는데 어때요?
네, 이제는 모자도 벗고. 오, 좋아요.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표정도 밝아졌어요. 자, 이 고민 사연이 오늘 4승을 차지할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예.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와 있겠죠.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칭찬은 날 미치게 한다. 남편의 선수생활. 제 아내는 모델입니다. 오,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제 아내는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정말 모델 같아요. 쭉쭉 뻗은 환상적인 몸매를 닮았으면 참 좋았죠. 아, 그냥 제 아내는 모델같이 사진만 엄청 찍어요. 근데 그 사진을 매일 저한테 찍어달라고 하는데 아, 미쳐버리겠다니까요. 오, 왜? 제가 퇴근하고 9시에 돌아오면 어, 여보, 한참 기다렸잖아. 빨리 나 사진 좀 찍어줘. 아니, 아니, 전신이 다 나오게 찍어야지. 아니, 다시. 아, 다리가 두껍게 나왔잖아. 아니, 다시. 아, 흔들렸잖아. 똑바로 찍으란 말이야. 밤 12시가 되도록 이 짓을 하면서 사진을 계속 찍어줘. 계속. 제가 잠이라도 드는 날에는 아,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봐. 야, 일어나봐. 나 지금 좀 예쁜 것 같아. 어? 지금 사진 찍어야 돼. 자자, 그런데? 어, 빨리 일어나 사진 찍어줘봐. 자다 이게 웬 동변이냐고요. 진짜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요. 하루는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떻게 해? 큰일 났어. 지금 집에 큰일 났단 말이야. 빨리 와, 빨리. 너무 놀라서 조퇴까지 하고 달려갔더니 왔어? 오늘 운동했더니 나 여기 봐봐. 복근 생긴 거 있지? 이거 포즈 잡을 테니까 나 지금 사진 찍어줘. 포즈 잡을 테니까 나 지금 사진 찍어줘. 사진. 정말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진 찍어달라고? 아내는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대는 걸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도와주세요. 아, 신동사연인데요. 어, 어때요? 예쁘게 나오는 방법. 가장 날씬하고 가장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좀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서지 말고 약간 이렇게 빼시라. 약간 이렇게 빼시라. 아, 내밀면. 그러니까 약간만 더 내밀면 정말 길어 보이게 나와요. 쇼트트랙에도 다리 내밀듯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힐. 쇼트트랙에도 요거 하나로 무슨하잖아. 결승. 그렇죠. 서서 찍을 때 상체를 뒤로 누워요. 어떻게 해요? 어, 한번 보여주세요, 살짝.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옆에 있는 친구보다 이렇게. 한 발을 빼네.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한 발을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지. 불편한 자세일수록 사진은 잘 나와요. 어, 맞아. 비틀어 불편한 자세는 아까 이현희 씨가 다 보여줬잖아요. 불편한 자세. 한번 진짜 하면 안 돼. 이현희 씨는 등을 C자로 굽혔고요. 이형자 씨는 등을 L자로 굽혔잖아요. 비교해봐요. 그 차이가 있어요. 비교해봐요. 등이 떠나게. 우린 못 느꼈어요. L자고 C자고 뭐. 이렇게 제대로 한번 쫙 표지까지. 야. 제대로 한번 쫙 표지까지. 야. 아, 요거 되지. 저기요? 저기요? 아니요. 아니 지금 배가 돌려서 허리를 저기 북한의 엉덩이 밀어요. 그리고 이거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누구야,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하지마, 하지마.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얼굴이요. 남편이 더 모델 같네. 진짜 아내분이 사진 찍는 걸 좀 도가 지나치게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찍고 쉬는 주말에 쉬는 날에는 한 200, 300장 찍고 문제가 자기 전에 화장하고 자기 전에 화장하라고요? 또 그렇게 찍어달라니까. 근데 예쁜 부인이 예쁘게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 뭐 좋을 수도 있잖아. 회사 일에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다가 퇴근하고 오면 일단 배도 고프고 힘들고 그런데 밥도 안 차려주고 항상 사진부터 좀 밥도 안 찍어달라고 뚱뚱하게 나왔다 뭐 흔들렸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밥도 혼자 차려 먹으라고 그러고 어우 야 스트레스겠다. 네. 남편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아니 그러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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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진 찍기 힘들어 뭐 이런 말씀을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귀찮아서 아 나 이제 안 한다 그랬더니 뭐 사진 샷한 누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한 번은 화장실 가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 그게 찍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안 찍어줬다고? 아, 진짜로 안 찍어. 와 대박이다. 네. 아니 진짜 너무 예뻐요. 여자가 제대로 자신 있게 찍고 싶잖아. 많이 예뻐졌어요, 전보다. 너무 고맙다. 자, 그러니까. 뭐 한번 아내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아내분 어디 계세요? 아내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일어나서 보실래요? 살짝만. 와우. 아이고야.
어머니 지금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옷을 좀 세게 때려 입으셨네요. 고양이 스타킹이에요? 네. 귀엽다. 고양이 모양. 아. 귀엽다. 아, 그래서 이렇게 섰을 때는 고양이가 이렇게 있다가 앉을 때는 입이 예! 아, 사실은 제가 한 둘째 돌 끝날 때까지 제가 한 80kg 정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 돌잔치를 하는데 이제 남편 동료분들도 오시고 했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이제 아 와이프 진짜 살 많이 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8kg 정도 나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자꾸 막 내가 이렇게 날씬했던 모습을 자꾸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 찍기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22kg. 엄청나게 뺀 거예요. 감량한 건데 예전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못 느끼는데 예전 사진 어땠을지. 야, 많이 찌셨네. 찌셨구나. 아, 또, 저 모습에서 지금 모습이 되니까 더 남기고 싶으신 거구나. 또 있죠? 아니, 한 장이에요. 한 장이에요? 예. 저 때 살쪘을 때는 저 사진 한 장밖에 안 찍었대요. 원래 작별 사진. 아, 그때는 사진 찍는 거 싫었어요? 싫었어요. 아. 이거 이거. 예, 이제. 우와. 이현희 씨. 자. 머리가 있어요? 와, 잘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막 움직이지? 아니, 되게 잘하셨다. 진짜 춤추듯이 찍으셨다. 잘한 거예요? 와. 이거 아니에요? 와우. 예쁘네. 아니, 이런 교복 어디서 나셨어요? 딸이 찍어준 사진인데 꽃보다 남자 TV 보다가 그 스컬러기에 한 번 또 입고 싶어가지고 제가 구입을 해서 예. 사서 입고 한 거예요? 네, 사서. 예. 이거 입고 밖에 나가시지 않으셨죠? 밤에. 밤에요?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어, 궁금해지고 뭐. 아침에 와. 운동하고 와서 찍은 건데 이거 저렇게 입고 아 그래요? 어, 저는 딱 보고 일본 여자 프로 레슬링 선수 진짜 일본 여자 프로 레슬링 선수요. 근데요, 근데 왜 저 방문 앞에서만 찍으세요? 저기 가서 제가 왜 저 방문 앞에서만 찍어요? 저희가 조명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잘 나. 조명 조명. 저기 옆에 따님이에요? 네. 어, 엄마가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면은 기분이 어때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해요? 어, 엄마가 이제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는데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찍어달라는 게 좀 이상했어요. 자주 찍어달라 그래요, 사진을? 거의 매일 찍죠. 매일 어떻게 하는데요? 어, 회사 끝나고 오면 옷을 먼저 고르면서 어, 이제 이 옷이다 찍어라 찍어라 막 이렇게 아, 그냥 일상이구나. 스케줄링 있는 것처럼. 옆에는 아들인가 봐요, 그죠? 네. 어. 몇 살이지?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10살. 아, 근데 10살인 아드님한테도 찍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진을? 남편이나 딸은 이제 저보다 키가 커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찍으니까 다리가 짧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가 찍으면 잘 나와요. 이런 거 생각도 못 해봤어. 아들, 엄마 사진 자주 찍어달라고 얘기해요? 자주 찍어달라 해서 숙제를 못 해가지고 그냥 쫓는 적이 있어. 어머, 오, 어머. 그럼 엄마 사진 찍어주는 거 짜증나요, 요새는? 네, 짜증나요. 아니, 아들은 아직 몇 살이니까 어려서 모른다고 그랬지만 우리 딸은 찍기 싫으면 엄마 싫어. 좀 그렇게 어. 예 거절해보죠 그랬어요. 어, 그렇게 했다가 이제 어, 밥도 안 주고요. 왜? 엄마가 이제 옷 패션쇼 같은 거 하면서 옷을 막 어질러놓은 거 어. 방으로 들어가면서 니네가 치워요. 어. 건진 사진 없으니까. 어머. 아, 집에서 스타시구나, 스타. 어머. 동생도 무서워서 막 손을 막 덜덜덜 떨면서 찍으면. 잘못 찍으면 안 나오면 안 될까봐. 네, 그리고 더 떨게 돼요. 이제 떨어서 흔들리면 엄마한테 이제 또 심하게 혼나니까 잠깐만 이게 사연이 이상한 쪽으로 풀리는데? 아니 애가 이렇게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찍는데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로 저는 오늘 예쁜 거예요. 오늘 딱 예쁜데 사진이 계속 이상하게 나오니까 나도 힘들어요. 저도 애들한테 막 짜증내면서 사진도 못 찍냐고 막 이렇게 짜증내기는 하면서 엄마가 예쁜데 본인이 사진을 못 찍어서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엄마 혼자 생각이에요. 빠졌다고 해서 완전 날씬한 건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찍으면 어차피 통통한 정도로 똑같이 나오는데
뭐 허벅지가 두껍게 나왔다, 얼굴 퍼지게 나왔다, 뱃살 나왔으니까 다시 찍어라 이러면서 계속 들어. 누가 찍어주고 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그러면은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우와. 네. 예, 예. 좋아하죠, 좋아하죠. 선택을 하시네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누가 찍는 거 아니지? 아들이 찍는다, 이제. 정철 씨 옆에서, 정철 씨. 딱히 진짜 예쁘시다는데. 세로로 찍어, 세로로. 정철 한 명씩 하시면 돼요? 네. 정철 어떤 거. 여기 너무 들지 마세요, 지금. 예, 예. 줘봐. 바로 체크. 아니 한 컷 찍고 확인하고 한 컷 찍고 확인하고 이러시는 분. 야 이거 좀 바닥이 너무 넓잖아. 이 바닥이 너무 넓잖아. 조금 짧아 보여 사람이. 한 컷 한 컷 할 때마다 이렇게 확인해요? 네 왜냐면은 내가 지금 잘 찍고 있나 이거를 봐야 되니까. 야 400장이면 400번을. 진짜 이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 지금. 대충 찍어요. 찍을게. 진짜 대충 찍으신 거 같아요. 여러 가지 포즈를 계속해서 바꾸면서 한번 찍어봐요. 예. 어머. 아니,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포즈를 잠시 해봐. 딴 데 봐, 딴 데 봐.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남편 입장이면은 이 사연이 1등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연이 1등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아들, 딸은 사진 찍어주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누나랑 같이 침대에 자는 척, 자는 척. 자는 척. 동생이 하다 보면 이제 누나, 눈 언제 떠? 이제 일어나도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가 이제 엄마한테 들켜요. 네. 엄마한테 또 다시 혼나면서 찍어요. 저는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다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힘드니까 빨리 커트로 넘어왔으면 좋겠거든. 빨리 옷도 갈아입어야 돼.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모델이 하면서 느끼는 빨리 다음 컷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똑같은 포즈 계속 하라고 그러고 약간 이어스를 지금 몇 장 찍으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힘든 건 아시죠? 본인 스스로가. 저도 뭐 힘들긴 해요.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찍으려고 그래요? 안 찍으면 되잖아. 어느 정도 예쁘게 나온 거는 제가 스토리에나 이런 거 올려놓으면 이제 뭐 친구나 그거 댓글 달리는 거. 네, 댓글 달면 뭐 연예인들 예쁘게 나왔다, 평소보다 날씬해졌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걸로 그냥 대리만족을 하면서 스트레스 풀리고. 네. 사실은 저도 저렇게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긴 해요. 왜냐면 저도 한 100kg 가까이 가다가 저도 한 30kg 쫙 뺀 적이 있었잖아요. 네. 난리 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근데 예, 사람들은 이렇게 봐도 뭐 거기서 좀 더 빠졌을 뿐이지 저는 제가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뻐. 내가 막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 집 밖에 거의 안 나왔어요. 왜냐면 거울 보고 나랑 얘기하느냐고. 아니 넌 어디 살아? 오늘 너 뭐 먹을 거야? 뭐 뭐 먹을 거야? 오늘 너 뭐 먹을 거야? 질문이 딱 두 개. 너 어디 살아? 뭐 먹을 거야? 혹시 어머니도 지금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저 한때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되게 만족스럽구나. 네. 앞으로도 계속 찍을 생각이에요? 지금 계속 또 운동하고 있고 해서 몸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가족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뭐 잘 찍으면 한 번, 잘 찍으면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 남편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여보야, 여보야 사랑스러운 모습 아이들이나 나나 눈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담고 있으니까 사진 찍는 걸 좀 자제하도록 하자. 이선진 씨, 네,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냥 고민 아니라고 할게요. 그래요? 네, 아니 좀 과한 면이 물론 있긴 한데 너무 안 꾸미고 아무렇게나 지내는 것 때문에 또 남편들이 고민스럽고 화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행복한 쪽으로 우리 아내가 안 꾸미는 게 나아요? 저렇게 찍으면 안 꾸미는 게 낫죠. 그냥 무방비가 훨씬 낫죠, 무방비가. 저는 한영 씨.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은 즐거우신데 가족들은 고문이에요, 고문. 저는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이현희 씨. 저는 그렇게 고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고민까지는 아니다. 사실 아까 찍어주시는데 보니까 이 찍으시는 분들도 별 성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찍어주시면 각도를 다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렇게만 찍어도 잘 나오거든요. 그 요령이 생길 만도 한데
어떻게 세 분 다 똑같이. 그러면 지금 왜 요령이 안 늘었냐를 탓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안 찍었다고 세 명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요령이 안 늘었냐고 탓하는 거예요? 이 모델들 잡지 찍을 때 네. 포토그래퍼가 서서 찍는 경우는 거의 다 맞아요. 누워서 찍으세요, 다 바닥에 엎드려서 배 깔고 찍거든요. 그럼 아빠하고 애들하고 다 저기서 찍게. 아니 근데 나는 어머니가 한 번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사진 예쁜 모습을 이렇게 기억에 남기지만 애들 기억 속에 엄마는 뭘로 남겨있는지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럼요. 딸하고 아들 기억 속에 우리 엄마는 하면 뭐가 제일 떠올라? 엄마는 사진만 찍는 분으로 이렇게 기억이? 어떤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한 어린데도 평범한 딸은요? 저희를 더 생각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이거 처음에 들어서 몰랐는데 좀 심각한 고민이 그러니까 고민인데요, 같아요. 진짜? 갑자기 듣다 보니까. 자, 남편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이거 많이 했는데요. 자,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4, 3, 2, 1. 됐습니다. 네, 남편한테 직접, 예. 한마디 하세요. 자기야 뭐 아, 지금까지 뭐 그렇게 예쁜 아내 아닌데 예쁜 모습 담아주려고 고생 많이 했고 내가 앞으로 조금 줄여보긴 하겠는데 이제 사진 찍는 기술 조금 배웠잖아. 아까 이렇게 눕혀서 찍으라고. 너 때문에 죄송해요. 좀 이따가 눕혀서 좀 이따가. 죄송해요.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내일부터 남편 이러고 있겠네. 자, 그럼 아이들한테도 한마디. 이제 앞으로 너희들 예쁜 모습을 더 많이 찍어줄게. 그리고 니네도 한 방에 가자. 니네도 한 방에 가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몇 자리? 네? 146. 146? 야, 설마. 146? 그럴 수도 있어요. 146. 소리가. 소리가. 아, 제목은 남편의 선수 생활. 남편이 선수인가 보죠? 예. 안녕하세요. 남편 때문에 고민인 주부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던데 저희는 똑같은 문제로 14년째 싸우고 있어요. 14년? 14년째. 이게 다 그놈의 농구 때문입니다. 에? 그놈의 농구 때문입니다. 농구. 농구선수인가 봐, 남편은 농구밖에 모릅니다. 인생 자체가 농구예요. 평일엔 새벽 5시에 나가서 네. 자정까지 농구 연습을 하고요. 평일에요? 자정이에요. 일을 안 해? 주말엔 항상 시합이 있습니다. 이러니 남편 얼굴 보려면 애 들쳐 업고 농구장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유명한 농구 선수냐고 그러니까. 궁금들 하시죠? 네. 그 정도면 농구 선수도 이 정도는 안 할 것 같아요. 선수 돼야죠, 이 정도면. 그렇죠. 선수 아니에요. 선수 아니에요. 왜? 그냥 보통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그냥 농구인이네. 농구인. 그냥 회사원입니다. 취미로 하는 농구에 완전 올인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허구한 날 농구만 해대니 허리 디스크에 어깨 골절에 심지어 왼쪽 오른쪽 발목까지 번갈아 깁스를 하는 바람에 진짜 프로농구. 한 달 내내 출퇴근 시켜준 적도 있다니까요. 진짜 좋아하는 모양이야. 가장 어이없었던 건 뭔지 아세요? 남편과 일본에서 살 때였어요. 네. 저희 옆 동네에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이 인간이 농구를 하니까 이 인간이 농구를 하니까 농구를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에서 흔들렸는데 야 괜찮아 이따 지진 나면 요 앞 사거리 있지? 어? 그 중학교 중학교 앞으로 자전거 타고 나와. 어? 우리 거기서 만나자. 갔다 올게 오빠. 농구인이다. 아니 사람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도 농구를 선택하는 이 남자 이 인간 정말 평생 믿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세요. 예. 지금 남편은 그 혹시 무슨 네. 취미 활동 같은 것 때문에 뭐 주말에 시간 같이 못 보내고 그런 거 있어요? 이것도 취미인가? 친구가 너무 많아요. 친구가 너무 취미예요. 많아서. 친구 사귀는 것도 취미예요. 취미예요. 그런가?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집들이 1년 동안 매주 피곤하겠다. 저는 남편이 한 1년 전에 게임에 빠진 거예요. 컴퓨터 게임. 그래서 처음에는 일 때문에 늦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게임 때문에 새벽 5시에 들어오고 빠져가지고
그래서 한 4, 5개월을 그렇게 살길래 제가 나가든지 아니면 게임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래서 지금 나간 상태예요? 방송을 통해 들어오라고 얘기 좀 하세요. 지금은 저 몰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티 안 나게. 집엔 들어와요. 그게 네. 어디야? 근데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 남자친구 취미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스노보드를 좋아하면 겨울 스노보드. 내내 스노보드 타러 가고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를 배우고. 그래서 남자친구 그다음에 또 바뀔 때마다 취미도 바뀌었어요. 남자친구 바꾸는 게 취미가 됐군요. 남자친구 바꾸는 게 취미가 됐어요. 한혜진 씨는 어때요? 결혼했는데 남편 잃었다. 같이 하면 되죠. 그치. 농구를? 그러네. 아니 근데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차이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몇 시간 하는 거는 이해해 줄 테니까 나랑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자, 한혜진 씨. 그 얘기를 해봐. 같이 농구를 이렇게 해봐요, 나오시면. 우리 혜진 씨 욕정으로 크게 먹어보자.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농구에 빠져 회사를 프로 농구팀으로 유명한 회사를 골라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입사를 했어요. 와 그것도 농구팀 보고 들어간 거예요? 무조건 농구팀이 있느냐 없느냐 프로 농구팀이 유명한 회사냐 아니냐 만 네. 왜 이유가 프로 뭐예요? 농구할 것도 아닌데 프로 농구팀이 있는 회사는 네. 일단 사원들은 무료로 농구를 감상할 수 있어요. 가서 볼 수 있으니까 실례지만 회사가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정말 유명한 농구팀이죠. 남편도 능력이 뛰어나네. 남편도 어떻게 그거 있다고 딱 거기 등장 들어가는 능력이 있으시네. 능력은 있나 보네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남편이 만든 팀이 하나 있고 동아리 팀에서 활동하는 팀이 두 개 있는데요. 연습을 매주 두 번 나가고 그다음에 토일은 항상 시합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매주? 네, 매주. 야. 결혼하기 전에 그럼 연애 시절에 모르셨어요? 연애 시절에도 네. 알았죠. 농구장에서만 데이트를 했어요. 아이고야. 심한 스타일이고. 그렇게 되면 헤어지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했어요. 아, 연애할 때? 네, 저는 밤새 걱정을 한 거예요. 저희 신랑이 혹시 충격을 받아서 한강이라도 가지 않았을까. 이제 알아보니까 그 다음 날도 농구대회가 있어서 태연하게 선수를 뛰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어머. 저랑 헤어진 다음날. 에이, 헤어졌다. 에이, 누가. 아니, 어머, 저기, 어머. 우리 고민의 주인공이 얘기하는 동안 참 엄마의 마음이 그래요. 지금 울고 있는 애가 아이인 거죠? 네. 계속 그 그럼 이쪽으로 있지. 예. 자,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계속 간다고.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엄마 옆에. 몇 살? 세 살이에요. 세 살이에요. 예, 아빠는 엄마 좋아해요? 농구 좋아해요? 농구 좋아해요. 아. 아빠는 농구 좋아한대. 농구 좋아. 아빠는 너를 좋아해요? 농구를 좋아해요? 농구 좋아해요. 농구 좋아. 애가 알아. 엄마랑 얘기할 테니까 조용히 이렇게 들어줄 수 있어요? 네. 네. 아, 착해. 약속해줘. 약속해. 네 누나한테 겁먹은 거 아니죠? 이 아저씨 좋아요? 이 아저씨 좋아요? 아저씨 같아 보여요? 예쁜 미스코리아 누나 같이 보여요? 하나 좋아요. 하나 좋아요. 진짜 거짓말을 못하니까. 아니야, 애가 잘 못 알아줬어요. 기자 지금 그런다는 얘기 아니죠? 형이라 그랬을까? 네, 네. 누나 예뻐요? 네. 응, 됐다. 예뻐요. 남편 한번 만나볼까요? 시끄러워요, 내가. 시끄러워요. 그냥 만나봐요, 내가. 자, 남편 어디 계세요? 예. 아니 진짜 일어나봐 키가 얼마나 되는지 손 한 번. 와. 키가 몇이에요? 키가 몇이에요? 키가 188입니다. 아, 네.
아니, 진짜 여기가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농구를 왜 뭐가 그렇게 좋아요? 골에 넣는 그 감각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럼요. 특히 그 상대를 압도하고 누르면서 이게 골 밑에 올라갈 때는 그 쾌감은 아니 근데 됐다. 네. 체격 조건도 그러시고 딱 농구 선수 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왜 농구 그쵸? 선수가 안 되시고 그거는 그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타고난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중학교 2학년 때 제 아버지한테 농구부 있는 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이제 밥상에서 얘기를 했다가 네. 젓가락으로 한번 맞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판단이 되게 옳았던 것 같고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하는 걸 만족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선수시구나.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정말 잘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한 몇 년 하셨죠? 한 23년 정도. 그러면 아내가 볼 때도 잘하는 편이에요? 잘할 때는 굉장히 잘하고요. 팀에서 항상 주전해서 베스트 5에 껴서 4쿼터를 거의 뛰는 편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프로 농구 선수 와이프가 인터뷰하시는 것처럼. 아니 그런데 대화는 뭐죠? 이름이 뭐죠? 동건아, 아빠 농구 잘해요? 네. 아, 그러면 아빠 여기서 농구하는 거 봐도 돼요? 네. 한번 보여달라고 해봐요. 아빠 나와요. 아빠 나오세요 해. 나오세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실 거예요? 쌍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농구할 때 보면은 왼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핑거 컨트롤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로 저글링을 자주 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저글링 네. 한번. 어머 어머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와. 어머 어머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와. 어떻게 돼요 그게? 와.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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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서커스 하세요. 기술 같은 거 또 있어요. 물건이 공 두 개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예. 제가 공 가지고 놀 때 했던 거 보여드리면 드리블 한 단계. 와 이게 지금 이거 이 정도 약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경기에서는 이거 할 일이 없어요. 기분 낮추고 이제 양쪽으로 와. 이건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오! 이거 너무 잘해. 이거 진짜 어려운 거. 다리를 다시 한번 넣으세요. 벌려가지고. 어머. 벌려가지고. 어머, 여기. 오, 맞아. 오, 됐어, 뒤로. 오, 됐어, 뒤. 아, 있어, 뒤. 됐어. 와! 한쪽으로 잡아. 야, 한쪽으로 잡아, 이거. 우와, 나 못 잡아. 안 되죠? 처음 봤어요, 이런. 저희 머리만 안 가요? 그러면은, 네 명이 수비야. 여기 해쪽으로 이렇게 한번 드리블해서 가보세요. 자. 제가 막을게. 와. 야. 네, 고맙습니다. 진짜요. 남편의 동료분들이 같이 나오셨거든요. 예. 자, 어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동료랑 갔는데 어떤 친구예요? 네, 직장 그 동아리 후배입니다. 같이 동거하신 분이에요? 동거 네. 동건이네는 네, 전 아내가 지금 반대를 하는데 어떠세요? 저희 어렸을 때 와이프가 그 운동을 해가지고 좀 이해를 좀 해주는 편이고요. 아~ 근데 요즘은 애들이 좀 커가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주말에 시합 있으면 이제 가끔 나가는데요. 이제 평일은 이제 주말 위주로 조금 가끔씩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 가끔씩 그거는 그거 같으면 그러니까. 이해하겠죠. 네. 남편분한테 진짜 궁금한 게 예? 남편분은 알고 계세요? 이렇게 아내분이 고민하고 계신 거. 물론 알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 전에 만났을 때 그 농구팀 치어리더로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사귈 때도 한 5년 사귀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동안에 뭐 산전수전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이렇게 좀 많이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에 좀 서운해할 줄은 몰랐죠. 아니 남편 말 또 들어보니까 농구 치어리더 하신 거예요? 네 잠깐 아르바이트로 농구를 때문에 하는 거네, 그렇죠? 아 그럼 어쨌든 농구 때문에 결혼하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사귈 때는 뭐 그랬는데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안 하겠지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일본에 가니까 그 시 대표 그리고 동아리 팀 해가지고 자그마치 다섯 개 팀에 소속을 해서. 농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 때였는데 나가서 농구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는 혼자 있고 그때 네. 신혼 때니까. 네. 소라 있다. 힘들었겠다.
그리고 또 서운했던 거는 저희의 가족 여행은 항상 그 농구부 멤버들 MT가 있는 날 저희가 껴서 가는 게 여행이에요. 그게 뭐 가족 여행이에요? 그리고 가장 서운했던 거는 아이가 감기로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저도 덩달아서 굉장히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농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루만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아기 좀 봐달라고 하루만 아기 좀 봐달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컥해서 눈물이 막 났어요. 그런데 제가 울거나 말거나 시간이 되니까 나가더라고요. 어, 뭐라고? 미안해. 한 번만 이해해줘.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나가. 아니 동건이 우리가 보니까 정말 너무 귀엽고 한참 이쁠 텐데 이렇게 동건이보다 이렇게 예쁜 아내보다 농구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건 아니죠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 주 2회 연습은 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외의 것들은 뭐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운동하면서 뭐 슈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이 잠자있는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 결혼 이제 10주년이 돼가지고 일부러 이제 추석 때 본가에 안 가고 이게 가족이서 2박 3일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거는 아 10년 만에 처음으로 2박 3일 가신 게 지금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아 이제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돼요. 생각을 잘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가족 3명이서 3명이서 가족 3명 이제 그러니까 3명이서 10년 만에 가신 거예요? 저희가 내년 3월이 결혼 10주년이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꼭 한번 셋이서만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명절 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추석 때 시댁에 안 가고 셋이서 여행을 갔어요. 욕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정말. 그치. 시어머니한테? 네. 지금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시댁에서? 계세요. 네. 아, 그거 진짜 물색 없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한테 뭐라 그런 거야? 엄마, 나 지금 여행을 가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나 진짜 바가지 긁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저는 엄마가 부쳐먹어, 이렇게. 엄마, 이거 볼래? 이거 와, 바라지. 나 갔다 올게.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 골프라든가 바다 낚시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막 돈을 쓰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이 없어가지고 음주 가무 쪽으로 나간다든가 저는 되도록이면은 농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평일에는 이제 회사일 끝나면은 빨리 집에 오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담은 안 하시고 음주만 하시잖아요. 네. 그렇지 너도요. 그럼 너도요. 우린 모두 음주 동호회입니다. 나름대로 남편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네, 그것도 농구 스케줄 따라서 농구가 없는 날 어쩌다가 시간이 나요. 그러면 아이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아이가 감기가 걸렸거나 아파도 같이 놀이공원에 막 데려가고 수영장에도 막 데려가고요. 빨리 해야 돼. 그날밖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외무감에 빨리 해줘야 돼. 바닥스 이제 마지막 날 막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빨리 밑으로 끌타란 말이야. 데려가 빨리. 가장 큰 고민은 저희 아이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6년 만에 되게 어렵게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귀엽고 그래서 예뻐요. 최근에 둘째를 갖고 싶었어요. 제가 큰 각오를 하고 우리 둘째를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첫 대답이 둘째 생기면 농구 못할 것 같은데 둘째 생기면 농구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너무 서운하다. 너무 서운하다. 어떡해. 여기에서 아니, 욕을 아주 제대로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여보세요. 어떤 마음에서 그 말을 했어요? 네, 사실 주위에 딱 두 명 있는 순간 농구를 거의 접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 아직은 좀 더 뛰고 싶은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농구할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에는? 건강하게 유지해서 한 50대까지는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한 30대 후반이거든요. 청년부가 있고 이제 장년부, 중장년부가 있거든요. 대회에서도. 이제 그런 데 가서 농구할 수 있도록 좀 건강 관리는 해놔야죠. 저분이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노년부를 개척할 뿐인 것 같아요. 진짜 아들이 열심히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당장 그 말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어떡해? 아내는 어떻게 해? 눈물이 그런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앞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농구를 그만두라고는 말은 못 하겠고요. 너무 좋아한다. 일주일에 그 연습 있는 날 하루만 하루만 진짜 많이 한 거 같아. 빼서 저희랑 정말 하루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시합을 빼라는 것도 아니고 연습을. 그러니까 주말은 드리겠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동훈이 아빠한테? 연습하는 날 하루만 착하다, 착하다. 네. 그리고 아이가 아프거나 할 때 아빠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럼.
농구 나가지 말고 제발 저랑 그럴 때는. 한 번이라도 제 말을 듣고 한 번이라도 발길을 돌려서 저희랑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끝에서부터 이현희 씨부터 갑니다. 네, 저는 고민이다? 당연히, 아니다.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가치의 1번이 가족이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남자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농구야 다 아, 당연히 자기지. 농구하러 갔다 올게. 난 영원히 자기야. 자, 우리 한혜진 씨. 당연히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처음엔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처음엔 같이 뛰기로 했잖아요. 네. 어떤 것보다 가족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족을 위해서 조금 포기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서진 씨? 네, 분명한 고민. 예, 고민입니다. 자, 정말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한 번밖에 안 눌러줘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 자, 더 이상 감축이 필요하면 142표였습니다. 2, 1, 됐습니다. 어우, 됐다고 예. 할 때까지 계속 눌러요. 여자분들이 그냥 계속. 예, 자, 과연 몇 표는 나왔을까요? 보여주세요. 100표는 넘어갔을 것 같아요. 소리가 100표는. 네, 넘어갔어요. 145! 145! 345! 지금 150명 중에 135명이 표를 누른 거예요. 여기서 다짐을 한번 바꾸고 가겠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만 연습 시간 빼서 동건이랑 놀아달라. 되게 어려운 딜인 것 같은데 자, 다시 갈게요 여러분. 수진 씨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렵다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좀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여기 KBS니까 얘기할게요. KBS니까 얘기할게요. 저희 팀이랑 우리 동네 예체능이랑 한번 이렇게 경기가 주어진다면 그걸 계기로 좀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못 가내고 가족을 걸고 뒤를 걸어. 그렇게 땅이 뒤 사람아.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알았어요. 알아볼게요. 뭘 또 알아봐. 아내를 위해서 뭐. 자,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신종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예상을 뒤집어요? 예, 뒤집어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증평에 있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직원입니다. 충북. 저희 사장님 때문에 진짜 못해 먹겠어요. 사장님이 툭하면 메뉴판을 바꿔대거든요. 손님이. 치즈 오븐 파스타 좀 주세요. 네? 손님, 저희는 그런 메뉴가 없는데요. 아니 없긴 뭐가 없어요. 여기 메뉴판에 딱 써있구만. 뭐야 직원이 메뉴도 몰라. 뭐야? 그러게요. 저도 알고 싶은데. 뭐야 이게. 사장님은 메뉴판만 바꿔놓고 정작 주문받는 저한테는 신메뉴에 대해 전혀 얘기를 안 해주세요. 이게 뭐야? 일부러. 그러니 손님들한테는 바보 취급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가끔 사장님 안 계실 땐 제가 요리도 해야 하는데 아니 이름도 처음 듣는 메뉴를 제가 어떻게 만드냐고요. 결국 할 수 없이 제 느낌대로 대충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상에 냈다가 결국 컴플레인을 당하고 뒤수습하느라 쩔쩔맨 적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식당 오고 싶겠습니까? 매상은 자꾸 떨어져서 제 월급도 같이 늦어지니까 안 그래도 추운 연말에 뼛속까지 시려옵니다. 줄창 메뉴판만 바꿔대는 우리 사장님 때문에 제발 정신 상태 좀 똑바로 좀 바꿔주세요. 진정이다, 아 이거 진짜 독특한데요? 메뉴판을 바꾸는 게 말을 안 해주냐? 메뉴를 하루가 몰다 하고 바꾸시는 거예요. 사장님 때문에 우리 고민인 직원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세요. 아유, 끝나네. 아,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사장님이 메뉴를 얼마나 자주 바꿉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꾸는 것 같고요. 야, 음식점에 일주일에 한번 메뉴를 바꿔. 어머. 짧게는 하루에 한 번도 바꾸세요. 하루에 한 번이요? 그 손님들은 진짜 좀 짜증나겠어요. 아, 짜증나죠. 네. 어떤 식으로? 메뉴 어떤 식으로 바꾸는데? 어떤 식으로?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돈가스인데 수제 돈가스, 등심 돈가스,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파스타를
토마토, 칠리, 파스타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들어가는 재료는 살짝 바꿔주시는 거예요. 살짝 미묘하게 있어 보이게 고급스럽게 아, 있어 보이게 예. 그러니까 그냥 돈가스가 원래 나가는 거를 수제 돈가스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수제 어차피 손으로 만든 거 원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등심 돈가스는 집게로 네. 기름에 튀겨 아 이게 예, 수제를 손으로 넣는 거야 이게 수제는 원래 돈가스를 손으로 이렇게 넣는 거야? 안심돼 이러고 좀 안심 돼. 대박이다 이거. 지금 좋은 거 아니야. 없앤 것도 있어요? 없어진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수제 돈가스 없어졌고요. 손이 뜨거웠던 모양이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돈가스가 한 말이야. 경양식. 이분이 사장님이시거든요. 아니, 일주일 정말. 됐어요. 개업하셨거든요. 아, 여기 노하우도 못 가세요. 이거 수제 돈가스 가져가요. 얼마나 좋은 거야. 너무 얼마나 좋아. 아니, 근데 왜 네. 갑자기 돈가스가 나타났어요? 거기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아, 원래는 이제 스테이크를 저희가 스테이크. 파는데 아무래도 손님들이 스테이크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잘 못 드시러 오는 것 같다고. 아, 스테이크가 네. 돈가스로 갔어요? 네, 과감하게 빼버리시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네, 돈가스를. 갑자기 분식점이 됐어요. 네. 그런데요? 아무래도 돈가스 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는 스테이크만큼 이제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스테이크가 나오더라고요. 아, 되게 많은 걸 시도를 하는군요. 사장님이 약간 귀가 얇은 편이에요? 네, 귀도 많이 얇으셔갖고 뭐 누가 어떤 식당을 하는데 뭐가 잘 된다 이렇게 듣고 아 그래 나도 해볼까 이렇게 되는구나 예 네, 뭐가 맛있다 이러면은 해볼까가 아니라 그냥 넣으세요 잘못하면 저기 산치비빔밥도 생길 거 나중에 그렇죠 갈치조림 같은 것도 라면 그런 것도 있어요? 산치비빔밥이랑 실제로 저희 김치 짜글이 한번 나왔었어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김치 짜글이가 김치 짜글이가 뭐 김치찌개 같은 거잖아요 손님들이 반응이 어때요? 어때요? 김치찌개 나왔을 때 아, 그거는 한 번 드셨는데 아저씨분들이었어요 드시더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저씨가 네 메뉴판을 왜 이렇게 자주 바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래 아무래도 가게가 그래 증평이 조금 외진 곳이잖아요 네. 시골이다 보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변화를 주고 싶었나 봐요 사장님이 메뉴 바꾸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말씀을 안 해주세요 바꾼 메뉴 그게 문제야 그게 그건 진짜 좀 황당하겠네요 네. 당황스럽죠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무슨 하루 만에 바꾼 메뉴가 있다는데 그건 무슨 메뉴예요? 치킨 까르보나라라고 네. 까르보나라 면 대신 거기다 소스에 치킨을 우리도 이제 수제 치킨 좀 해야겠다 어떻게 어 좋은 아이디어다 수제 치킨 예 잘 이렇게 갖고 예. 수제입니다라고 진짜로 해봐요 그러니까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메뉴판 왜 이렇게 자꾸 바꿔요? 제 원래 꿈이 장사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게 아, 프랜차이즈 네, 제 꿈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컨셉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메뉴판도 많이 바꾸게 되고. 근데 아까 그 돈가스 수제 돈가스 그건 어떻게? 아 그거는 손으로 넣어서 수제예요? 손으로 넣어서 수제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오리지널 돈가스였는데 아, 옛날 돈가스 같은 느낌. 네, 제 사업 모토가 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상 근데 아까 얘기 들었더니 돈가스 했다가 다시 스테이크로 다시 왔다면서요? 돈가스를 팔기 시작하는데 스테이크를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또 이제 아니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왜 스테이크를 안 팝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아, 이런 데가 어디서 또 나가시더라고요. 힘들겠어요. 근데 아니 김치찌개는 왜 넣었어요? 짜글이, 짜글이. 짜글이. 여름철에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예. 술손님은 많이 오시는 거예요 여름철에. 술. 술손님들이 이제 소주? 소주도 드시고 소주도 드시고. 소주도 드시고. 소주도 팔아요? 소주도 안 팔았어요 원래. 예. 처음에 어떡해. 소주도 안 팔았고 와인. 찾으셨구나. 예. 뭐 이제 고객의 목소리 진짜 귀 기울이시네요. 엄청. 왜 뭐 소주도 안 팔아? 그러니까 소주도. 그렇죠. 소주도 안 팔아 이 말이 제 귀에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소주를 팔았더니 또 폭발적인 거예요 소주가. 예. 국물이 있어야 되잖아 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소주도 팔았는데 김치찌개가 없어. 왜? 국물이 없냐? 네. 간판을 바꾸시지. 아, 그냥 이탈리안식 포장마차 이렇게 가지 왜? 그러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고요. 진짜로? 예예. 예.
메뉴 개발이라는 자체 저희도 이제 치킨을 하면서 1년 동안 연구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원래. 왜 이렇게 바로바로 바꾸시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저희도 오래 걸린 건 똑같고요. 유명한 레스토랑 다니면서 저희도 많이 먹어보고 저기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왔어요. 하루 만에 벤치마킹 가능한 것도 있었고 급하게 이제 만들어서 넣었는데 대박이 터진 경우도 있어요. 이제 페퍼로니 치즈 돈가스라고 출시를 했는데 손님들이 이제 반응이 너무 좋으셔갖고. 근데 직원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메뉴를 바꾸고. 그러니까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메뉴판을 이 정도로 고민해 나올 정도로 자주 바꾸면은 그래도 직원의 입장에서 메뉴판을 한번 체크를 해줄 수 있지 않냐. 메뉴판을 바꾸셔도 전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메뉴 하나 빼고 거기다 하나 다시 채워놓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수증 막 살펴보지 이렇게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근데 원래 이게 볼 때 오시는 분들한테 보면 새로운 메뉴가 있으면 뉴라고 써있던가 뭐 신메뉴 출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메뉴가 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장님도 지금 잘 살려보려고 그러고 있는 건데 직원 입장에서 좀 버텨주면 안 되냐 이거죠. 자리 잡을 때까지. 아 근데 메뉴를 계속 바꾸실 때마다 손님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계속 줄어드니까는 예 막 요리할 때도 자꾸 메뉴 생각하시나 봐요. 신메뉴 개발 자꾸 실수하시고 맛이 바뀌어요? 맛도 계속 바뀌고. 처음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다른 뭐 요식업을? 이전에는 이제 호텔에서 뷔페 전문으로 결혼식이라든지.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 뷔페에도 돈가스 하나 나오지요. 사장님 때문에 제일 황당했던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황당했던 거는 메뉴를 계속 바꾸시다가 나중에 이제 바꾸시는 것도 질리셨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인데요. 네. 갑자기 네. 자기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예전에는 바텐더가 꿈이었다고. 그래요? 예, 갑자기 레스토랑을 바로 바꾸시겠다. 어? 바로요? 예. 바꾼 거 아니죠? 바꾸시겠다는 거죠? 바꿨어요. 어머! 어? 어, 뭐야. 약간 메뉴는 똑같이? 메뉴는 식사로 나가다가 안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분위기는 다르잖아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막 얘기해줘요.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막 사이키 조명 막 가져오시고 그런 거 가져오셔서 아, 인테리어는 그대로에 그것만 달았어요? 예. 조명 좀 어둡게 하고. 조명 좀 어둡게 하고? 예. 야, 이거 갑자기 우리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저희 퓨전 레스토랑 한다고. 저희도 진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잘 안 돼갖고 저희도 바로 바꿨었거든요. 바로 잘 안 돼갖고 소주집으로 바꿨다가 또 그것도 안 돼서 PC방으로 바꿨어요. 홀랑 말아 먹었어요? 뭔가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많으신데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득하니 조금 쭉 이렇게 좀 버티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신 것 같은데 옆에 그 요리사하고 같이 나오셨죠? 어때요? 아, 전 주말마다 알바하는 학생인데요. 주말마다 들어올 때마다 맨날 메뉴판이 바뀌니까 그래서 맨날 외워야 되니까요. 힘들고 또 손님들이 메뉴를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저도 메뉴를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해드려요? 그만두면 되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면 고민이면. 그쵸. 그만두려고도 많이 생각해봤었는데 사장님 친구분들이 한번 오셨어요. 그렇게 친구분들 앞에서 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칭찬에 넘어가 버려. 칭찬. 네. 귀가 얇네. 이분도 귀가 얇아. 제가 레스토랑 이제 일을 하는데 그게 막 바로 바뀌고 막 나중에는 레스토랑이랑 바를 겸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 이제 출근 시간이 막 불시로 바뀌어요. 그러네. 낮에도 식사도 해야 되고 저녁에 예, 술도 런치도 오픈해야 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죠. 예. 실례지만 어떤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아, 조무사, 간호조무사. 아,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사장님은 계속 저를 믿고 의지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부담도 되고 예, 그만둘 수도 없고. 착하구나. 애매하네. 심적으로 진짜 힘들겠다, 그렇죠? 우울증세 같은 거. 아, 진짜요? 야, 우울증까지 왔어요. 우울증까지 걸렸대요, 아니, 이 직원도 대단해. 착하네요. 요즘 착한 분이 어딨어요. 아, 근데 이게 그래서 메뉴 바꾸면서 가게가 대박이라는 다음에 신나서라도 하지. 그죠. 그것도 아니고. 야,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한마디. 사장님, 메뉴 계속 바꾸시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레스토랑 했다가 바 했다가 샐러드바까지 하신다 그러시는데 샐러드바요? 이게 뭐야? 아... 컨셉이 뭐야 도대체? 네. 패밀리 포차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뷔페 식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뷔페 식당 원래 그래서 네, 그렇게 계속
바꾸시면은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와, 선전포고네. 네,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예, 처음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 가겠습니다. 자, 이선희 씨. 네, 고민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더 고민스러울 것 같아서. 직업을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월급 받으면 되는 거고 본인은. 저분은 자기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월급 밀린대잖아. 아, 월급 밀렸어? 그럼 밀렸어? 그만 두면 되잖아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저는 고민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울증 얘기에 아, 이건 진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게 메뉴판만 바쁜 사람이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직원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 직원의 마음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걱정들 많이 하시네요. 5, 4, 3, 2, 1. 됐습니다. 사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지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큰 틀 안에서 벗어나는 거 없이 지금 계획한 대로 쭉 이제 이어갈 생각이고요. 이제 내보내지는 않을 거니까 뭐 어디 나가고 싶어도 이제 꼭 붙잡아 놓을 겁니다. 어떻게? 딴 생각하지 말기 바라고요. 앞으로 평생 저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나중에 대박 날 때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보여주세요. 할까요? 50이요. 이 사회는 정말 좀 이상해요. 계속 이상하다고 아까부터 그러시더라고요. 칭찬은 날 미치게 한다는데 칭찬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25 여대생입니다. 저에겐 늘 칭찬을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제 친구의 칭찬은 절 미치게 해요. 아침에 버스정류장에 만나면 와, 너 진짜 여신이다. 너 완전히 소녀시대 제시카랑 똑같아. 소녀시대 제시카랑 똑같아. 시카야, 제시카. 시카야, 시카. 아니, 제시카라뇨. 사람들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다 저를 쳐다보는데 아닌가 보구나. 진짜 주둥이를 확 깨물어버리겠어요. 한 번은 성당에서 아는 오빠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오빠 인사해요. 제 친구 시카예요. 시카랑 똑같죠? 일그러지던 그 오빠의 입꼬리 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동안 저만 보면 제시카 닮았다고 칭찬을 해야 되더니 요새는 저보고 수지 닮았대요. 저보고 수지 닮았대요. 제시카하고 수지가 합격성이 어떻게 해? 완전히 다른데? 완전 예쁜가 보다. 같이 수업을 들으러 가면 얘는 완전 수지 같아. 오빠 수지 같지 않아? 수지 닮았지? 그지? 제 얼굴엔 제시카도 없고요. 수지도 없거든요. 그냥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흔녀예요. 근데 친구는 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얘 안티 아닐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연이 이상하잖아. 아니 뭐 네 분 뭐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그 네. 얘긴데 옛날에 오연수 씨 닮았다고.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있네요. 아주 신인 때. 입 모양이나 코끝에서 떨어지는 맞아요. 안 질려 졸리잖아. 안 질려 졸리잖아. 졸립수야 졸립수. 아 저는 데뷔했을 때부터 장윤정 씨랑 비슷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느낌이 좀 살짝 있네 살짝. 네 그리고 뭐 이선영 아나운서. 예. 네,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진짜 이선영 아나운서랑 좀 많이 닮았네. 혜진 씨는? 한혜진 씨는 너무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네. 아니, 그래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누구 닮았어? 한 번 들어본 적 없는데 닮았다는 소리를 안 들어봤으면 그 상대방의 칭찬 때문에 너무 민망했던 적 없어요? 저는 결혼한 지 제가 1년 정도 됐는데 네. 저희... 결혼했는데 23인치야? 결혼했는데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 안 돼요? 왜요? 그게 뭐 처녀도 사실.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인지가요. 저희 시아버님이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나가면. 근데 문 손잡이를 고르는 뭐 이런 데였어요. 무슨 공구상가. 예. 그 아저씨 사장님한테
우리 며느리 알지? 뭐 어떻게 알아? 공구상 얘 몸에 저는... 드라이버 같지 않아? 고민의 주인공 얼마나 닮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진짜 궁금하네. 제시카와 수지는 참 매치가 안 되거든요. 보자마자 아닌 걸 알게 될 거예요. 얼굴을 보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다 들어와.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우와. 와, 수지다! 와, 제시카인가 수지인가? 와! 정말 높고 사람들이 예의가 없으세요 정말. 잠깐 있어 있어 퀴즈. 그러니까 이분이 친구가 아니라 지금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지와 제시카의 얼굴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수지와 제시카의 얼굴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100% 고민이에요. 이 방송이라는 게 장난도 아니고요. 정말 친구가 네. 제시카와 수지를 닮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머리를 단발로 자른 적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대뜸 저한테 너 진짜 제시카 같아 이렇게 너 진짜 제시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얼굴에는 안 닮았잖아요. 네. 네. 아, 왜 그래요, 정철 씨? 자꾸 보면 또.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제시카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제 앞머리 길러서 네. 진짜 수지 같다고 그럴 때도 있고 왜 그렇지? 그리고요 그리고 시스타 보라. 보라? 시스타 보라 네. 뭐요? 죄송해요. 아니요. 뭐가 죄송해요? 고준이 닮았다. 고준이 씨. 고준이.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너무 소리나게 웃지 마세요. 저분. 본인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는. 저도 안 닮았다 생각하죠. 저도 수지 팬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지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한테 그렇게 칭찬하는 거는 컬트 오빠들한테 예. 강동원보다 더 얼굴이 작으시네요? 라고 칭찬하는 좀 애매하네요. 아니 그렇게까지 비유할 건 없잖아요. 표현해주니까 네. 얼마나 고민인지 알겠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칭찬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딴 걸 고민이라고 여기다가. 그게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되게 많은 데서 또 여신이야 말고 여신이야 말고 제시카 민망하겠다. 아, 들리게 쳐다보잖아요. 쳐다보죠. 제시카인데 쳐다보죠. 네. 안 닮았잖아요. 전 그게 너무 아, 그 시선이나 이런 네, 게 싫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싶어요. 아, 물어보는구나. 네, 물어봐요. 학교에서 수업 같이 듣는 오빠들한테 그 오빠 뭐 오빠라고 그래요? 표정이 썩은 채로 친구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수지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민망하겠다. 근데 제가 닮았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한마디나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좀 고도의 약간 전술? 아, 네, 네 되게 전술인 그래서 저도 지능형 안티인가 네, 안티인가 일부러? 지능형 안티 네. 막. 일단 이 네. 친구가 왜 이렇게 칭찬하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이십니까? 네, 저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이뻐요? 네, 제가 보기엔 진짜 예뻐요. 어디가 그렇게? 일단 눈이 약간 네. 동양적으로 이렇게 네네. 쫙 찢어지고 광대가 네. 살짝 나오고 네. 피부가 지금 화장을 조금 하는데 구릿빛 피부예요, 탱탱하고. 구릿빛 피부. 네, 그리고 눈을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호수 같아요. 호수 같아요. 빨려 들어갈 거예요. 진짜세요? 호수? 네. 호수요? 그게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근데 수지가 네. 말한 대로 광대가 좀 나왔거나 눈이 찢어졌거나 살짝 올라왔거나 뭐 구릿빛 피부구나 이러진 않잖아요. 뭐 눈, 코, 입, 이목구비가 닮았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옆을 딱 봤는데 누구 닮은 거 같은 거예요. 옆을 딱 봤는데? 수지? 야, 너 수지 닮았다. 그냥 네. 수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잘 알고 있어요. 국민 여동생. 그러면 제시카, 고준이, 보라 왜 닮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분들을 세워놓으면 서로 안 닮았을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그분들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희가 주인공 동의하에 네. 본인이 닮았다고 하는 분들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아, 네네네네. 자, 사진을 일단 보여주시죠. 자, 제시카입니다. 자, 제시카입니다. 제시카. 누구지? 옆에? 아니, 도대체 어디가 닮은 건지. 그때 한참 제 친구가 머리를 제시카 씨처럼 잘랐어요. 머리만 닮았잖아요. 무슨. 아니, 이거 무비가 닮은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닮았다니까. 분위기가? 고준희 씨에서.
오, 이건 어디를... 그죠? 이거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왜 나는 다 비슷하게 보이죠? 이거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왜 나는 다 비슷하게 보이죠? 이게 자꾸 보니까 사람이 해면이 걸리듯이 약간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표정 짓고 있는 게 느낌이 비슷하다. 하늘지 씨가 보기엔 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거짓말은 못 하는 거지. 정말 솔직하구나. 자기가 그리고 그때는 고준 씨 머리처럼 잘라달라고 미용실에서 말을 했대요. 뭐예요? 아니, 그래서 잘못했네. 그 머리가 예뻐서. 예뻐서 고준 씨 머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세 번째 사진 좀 볼게요. 이것도 비슷한데? 사진이 참 잘 고르셨네. 보라니. 진짜 시스타 보라. 그 느낌은 다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사진을 그딴 식으로 찍네, 본인이. 사진을 그딴 식으로 찍은 거 아니야, 나. 방금 말한 수지, 보라 안 닮았거든요. 왜 근데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정말 닮아서 닮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쁜 사람 닮았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근데 예쁜 사람들 닮았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왜 그러니까 본인은 그럼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약간 영혼 없이 칭찬한 것 그러니까. 같이 느껴져서 그렇거든요. 오, 아닌데, 저는 진짜. 아, 그러면 저희는 누구 닮은 것 같아? 한번 신동엽 씨부터. 진짜 연예인 찾아보세요. 신동엽. 진짜. 아니, 공감대를 좀 형성하게 만들어줘야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참 찾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저 장동건 씨. 장동건 씨. 어? 눈매가 닮으신 것 같아요. 닮았다고요? 장동건 씨. 어? 눈매가 닮으신 것 같아요. 닮았다고요? 아, 근데 아니, 아주 뭐 전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거든요. 장난이 아니라고. 무슨 얘긴지 알아요. 맞아. 다 들어봅시다. 우리 이영자 씨는요. 이영자 언니는 서영이 씨가 배우 서영이 씨. 아, 배우 서영이 씨. 이렇게 웃으실 때 인매가 진짜 닮았어요. 웃어 좀 웃어 봐 봐요.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달려라 하니에서 홍두깨 선생님 좋아하는. 태균 씨. 태균 오빠는 선글라스 끼시면 성룡 씨랑 똑같아. 성룡. 떼샤봉. 그럼 저는요? 네? 저요. 김윤석. 배우 김윤석 씨. 아~ 김윤석, 그 성격파 배우. 도둑들에 나왔던 비슷해. 닮았죠? 생각도 안 해봤어요. 되게 그 관찰력이 좋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닮았었는데 김윤석은.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닮았다니까요. 진짜. 아니 장동건은 어디 닮은 거예요, 김윤석? 눈매가 닮으셨어요. 눈매가요? 장동건 씨도 이렇게 좁아요, 그러면? 멀게 하면 닮으실 거예요. 멀게 하면 닮으실 신동이 왜? 하나진 씨는 우리가 진짜 궁금해. 못 찾았고 찾았는데. 우리도 못 찾고 우리도 못 찾았는데. 근데 사람이 아니라요. 동물. 뭐? 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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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맞다. 사막여우. 되게 예뻐요, 사막여우. 네, 너무 귀여워요. 도도하고. 이 두 분하고 이 친한 동생들이 또 왔대는데 동의하세요? 수지 닮았다는데. 칭찬해도 적당한 선이 있는 거잖아요. 적당한 선이. 눈이 삐었나? 본인은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요? 네. 누구 닮았다고 얘기해요, 본인? 그러니까. 제가 누구 닮았다고 얘기는 안 하고 네. 다리가 걸그룹 다리예요. 걸그룹 다리예요. 걸그룹 다리예요. 걸그룹 다리는 뭐야? 걸그룹 다리네, 걸그룹 다리. 각선미가. 그 옆에 분은 동의하세요, 수지? 진짜 화가 나요. 근데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지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수지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예뻐요. 깊지 않아요. 깊지 않은데 닮지 않은 거지. 네, 닮지 않은 거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여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울림당하니까 괜히. 그렇게 싫으면은 그러니까. 싫다고 정말 대화하지 말라고. 화를 확 내든가. 강하게 아주. 그래서 제가 맞불의 작전으로 친구를 같이 칭찬하니까. 그래. 뭐라고. 예쁘다고. 친구가 예쁘다 저한테 그러면 아니야, 너가 더 예뻐. 아니야, 너가 더 예뻐. 막 미친 사람 같을 것 같은데? 미친 사람 같은 것 같은데? 사람도 어딘데 사는 거죠? 아니.
구리소래. 구리소. 시간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짜증나니까. 저도 닮은 걸 생각해서 누구 얘기를... 누구 닮았다고 이거? 박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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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박신혜 닮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갑자기 그냥 막 지금 화내죠. 뭐라고? 그 입을 닫아달라고. 박신혜 닮았다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완전 짜증나요. 안 닮았으니까. 본인이? 네. 전 안 닮았다고 생각. 이 친구도 수질이 안 닮았는데 짜증 날 거 아니야? 그 느낌을 안 해. 쟨 닮았어요. 쟨 닮았어요. 쟨 닮았는데? 닮았으니까. 박신혜 닮았어요. 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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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신혜 닮았다. 웃을 때 잇몸 봐, 박신혜 잇몸이야. 아, 그래. 완전 닮았어. 진짜.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 얘기를 왜 꼭 해줘야 돼요? 그냥 뭐 본인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이럴 때 수지 닮았다. 이럴 때 제시카 닮았다. 제가 자꾸 이렇게 할 때가 닮았어.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하는 모습 보일 거 아니에요, 자꾸. 그리고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아, 그런 걸 듣고 싶어서? 네, 그리고 뭔가 쾌감이 본인이 맞았다는 걸 듣고 싶어서. 그렇죠, 그 쾌감이 있어요. 유난히 이제 관찰력이 좀 뛰어난 것 같고.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고민이 이해가 되는 게 이 친구는 이 친구의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기대치를 높여놓은 거. 얘 수지 닮지 않았냐? 그러면 수지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갖고 이 친구를 딱 봐요. 그러면 순간 실망하게 되는데 사람들 눈이 다 똑같이 보지 않으니까 저는 어디 가면 저한테 대한 기대치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를 보면 너무 이쁘다 그래요. 너무 기분 좋아. 맞아요. 너무 이뻐. 저희 뒤에 지나다 가다 보면요. 깜짝 놀래요. 어머 뭐 조그만해요. 실제로 이따만한 줄 알아봐. 물살 큰 바에 올리고 다니는 줄 알아봐. 그 사람의 기대치라는 게 무서운 기대치가 거거든요. 기대치가 있는 거야 그게. 본인 그런 거죠? 네. 아. 너무 이쁜 사람들이랑 그렇게 비교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중간은 갈 텐데. 친구한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제가 다리에 상처가 되게 많아서 반바지를 못 입고 다녔어요. 근데 너가 계속 자신감 없게 괜찮다, 너 다리 아무도 안 본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칭찬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야 친구야. 근데 거기까지야 친구야. 나한테 수지 닮았다. 그러지 마. 알겠지? 작작해. 그만해. 자, 고민인지 아닌지 버튼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적응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친구 있으면 되게 신경질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약간 벽 같잖아요, 벽. 네. 무슨 얘기를 해도 계속 듣고 있어. 네. 그래요? 네. 저는 야 진짜 여자분들 중에서 저런 친구가 좀 드물 것 같아서 장동건이란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만해, 이제. 나 가방 얘도 말아! 아니 사실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그렇죠. 친구거든요. 칭찬만 저렇게 해주면 저도 크게 피해받았잖아요. 저 당일은 미용실에서 이쁘다 이쁘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미스코리아 갔다 그래가지고 시상식 아 연기 대상 때요? 마을 시상식 그런 시상식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웃기죠? 안녕하세요, 이영자입니다. 마신 당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와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야,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시상식까지 아주 웃기려고 작정을 했잖아. 저는 야, 정말로 대단하다 그랬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제가 머리도 좀 내리고 드레스도 와인색이 웬 말이에요. 남들이 배추김치 같다고 얼마나 시상식 봤어요? 그때 어땠어? 누구 닮았었어요? 나 공주라고 그랬다고요. 내 친구가 너무 이쁘다고. 누구 닮았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예. 인어공주에 나오는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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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마녀. 오늘 되게 가볍습니다만은 이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죽어도 수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4, 3, 2, 1. 됐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안녕하세요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죠? 네, 친구한테 한마디 하시죠. 친구야, 진짜 팔자 좋은가 보다. 이런 걸로 고민이라 그러는 거 보면. 팔자 좋아.
장난으로 놀리려고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 여기 TV 나와서까지 고민이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만 할게. 네, 알겠습니다. 자, 몇 편지 보여주시죠. 오, 세 자리 소리. 세 자리. 32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감추기 싫어요가 4승에 성공합니다.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의동맹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